찬이네요.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가 명화감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바꿨어요. 아, 그니까요. 그래서 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명화나 또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 시와 연결되는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두 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 근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해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예, 남해 금산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이성복 시인의.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아, 보입니다. 해요. 예, 남해 금산이라는 시집이 있고, 이게 이성복 시 1986년도에 나왔는데, 이 시집이 가장 유명한, 여러 시집이 많이 나왔는데 유명한 시 중에 하나고, 남해 금산이 이 지명을 얘기하고,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이제 근데 뭐 이게 보면 현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가 보이잖아요. 한려수도가 보이고 네. 일출을 조망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남해금산이 높이가 어디는 뭐 인터넷마다 틀리더라. 어디는 704m로 나오고 뭐 680m로 나오고, 이게 낮은 산은 아니에요. 아, 낮은 7 산 아니고요. 700산 700 700m가 넘으면 이제 관악산도 629m거든요. 이 관악산보다 더 높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아, 이제 이몇 산이 이제 미터예요? 여기서 아, 보면 이제 680이? 남해안 바다가 한려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이제 별명인데 소금강이라고 불러서, 나 그리고 소금강은 작은 금강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금강산처럼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산이고, 남해 금강이 남해 쪽에서 금강산이라고 해가지고 별칭이 있어요. 아, 남해 그러니까 저는 금강이면은, 아, 금산이면은, 금강산 같은 예. 금산이면은 엄청 화려하겠네요. 예. 수려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이 저는 안 가봤는데, 나중에 이제 남해금산 이 시집을 읽고, 그 시집 제목 자체도 남해금산이고, 남해금산이라는 하고 이게 금산이라고 한거 금자가 이제 금이란 얘기잖아요. 금. 네. 예. 금이 이게 이제 저 금은 자세한 동궁의 내용은 금입니다. 이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이 산에서 뭘 했다고 뭐 나오더라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너무 이 산이 이제 자기 자신한테 이제 무슨 뭘 예. 줬는데, 그산 이름을 금으로 박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름을 남해 금산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설화가 있는데, 아, 설화가, 그런, 아, 이성계가 그 산에 가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이산 이름을 뭘로 할꼬 원효대사가 하다가, 또 거기다 절도 져놨고 막 그런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아 그걸 다시 이렇게 예전엔 조금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대충, 그래서 금산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이게 보면 되죠. 금 금할 때 금이 아니라 그 금자가 아닌데 어디 갔나. 이게 금박으로 두루다 할때 있잖아요. 금박으로 두루다 할때 금. 예, 그만큼 한문이 안 나오네. 아름다운 산이다. 선생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남해 금산을, 시를 봤습니다. 네, 금자를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네. 시집을 좋아하시다 뭐 이성복 시인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남해 김산 이 시집은 다 짧게 돼 있어요. 긴 시가 아니라, 긴시다 짧게 돼 있고, 근데 어려워요, 약간. 근데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시고,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 어려워서 있는 책? 어렵게 쓴 시가 많아가지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호하기도 한데,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좀 하나씩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좋은 시라고 이렇게 시구나. 평가를 받고 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남해 금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남해 금산으로 하고 혼자라는 말로 그 여자가 가고 나게 혼자 있다는 거를
이 남의 금산에 빗대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계속 내가 쳐다봤어.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 남의 금산인데 왜 되게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 있구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구나 해서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그산 속에 돌이라는, 산 속에 돌이 있으니까 돌 속에 묻혀 있다고. 그리고 나도 돌 속에 갔는데 그게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간 게 이거는 진짜 그 여자는 돌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내 심정적으로 내 정신으로는 그돌 속에 같이 들어간 거라는 거를 표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금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그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더이 시가 위에가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래 이렇게 보는데 한 두세 번 보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마음이 이 남자의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돌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여자의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니까 막 감정이 아이 여자가 아이 남자가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네. 간단하게 이성복 씨는 예전까지 지금 계명대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아, 지금요? 문예청 작가 교수로 명예교수고 이제 퇴직을 하셨죠. 아, 네, 그리고 그쵸, 이제 예. 1977년도에 그 유명한 네. 등단하셨는데 그 시 제목이 정든 유곽에서 아주 유명한 이성복 씨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아, 정든 정든 유곽에서라는 유곽에서, 예. 시가 네. 읽으면 읽을수록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시예요. 정든 유곽에서 등단 시가 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정든 유곽에서 유곽에서, 예, 오래된 어떤 유곽이 정확한 뜻은 무슨 성벽 비슷한 어떤 그런 아, 건지 모르겠는데 육곽, 유곽에서 예. 그걸로 등단하셨기 때문에 근데 시가 전반적으로 이분은 다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읽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깊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시인으로 이제 지금 현존해 계시고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소수지만 되게 좋아해요 이 시인을 좋아하는 너무 쉬운 시입니까? 시도 아니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시를 많이 소개시키는데 좋은 시가 많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게 뭐 불문과 서울대 불문과 박사학인가 뭐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서울대 불문과 선생님께서. 나온 사람들이 문학을 평론도 되게 잘해요. 그분들이 옛날에 이제 서울대 불문과 계열로 하면 김연 평론가가 있었어요. 80년대 80년대 김연 김연 평론가? 평론가가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도 이제 네. 대부분 그때 창비와 모든 것은 다 김연이 평론을 다 했어요. 웬만한 건 그분이. 네. 그러니까 이 김연신이요. 80년 김연 80년대. 유명 그 네. 굉장히 그좀 평론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거기도 어려워요? 어떤 그 도구들을 사용한 데 있어가지고 논문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오늘 단순하게 보려고 그랬는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이게. 근데 이것도 남의 금산도 여기 뒤에 나중에 끝나고 보시면 여기 해설을 해놨는데 읽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여기 이제 한번 나 읽어보세요. 이게 한번. 근데 이 프로세스를 네. 평론을 해설하는데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 평론가는 네. 4단계로 풀어가지고 하는데 아, 이 선생님의 시를 전체를, 그러니까 예. 이게 쓴 시보다 해설하는 게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평론이기에. 그런데 하여튼 1980년대에는 가장 유명한 평론가가 김연이고, 김연이셨고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80년대 되게 좋아하던 평론을 많이 읽었어요. 읽기는 시 읽는 거보다 네. 시가 어렵기 때문에 평론을 그분은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해설을 해주니까 자기 관점에서 네. 근데 보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니까 너무 근데 좀 어려워요. 근데 평론 자체가 이제 평론집이 따로 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지만 뭐 근데 잡지나 이런 읽으면 데서 많이. 재밌어요. 근데 읽었으면 지적인 어떤 그저저저저 아, 나름대로 지적인 충족이 지적이 되는구나. 충족이 되고 이 사람의 시를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느낌은 있고. 너무 근데 이 사람의 근데 시가 요즘에 좀 시평론가들이 많지 않지 않나요? 근데 많지 않죠. 이제 평론가들이 이제 주그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네. 뭐 누가 말했듯이 그 시를 돋보이게 하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절대 비평을 안 해요 요즘에? 아니 예전부터 평론가들은 아, 시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평론을 별로 안잘 해요? 이렇게 포장을 해줘서 포장을 해주는 더그 나쁘게 시를 말하면 표정 이제 돋보이게 하고
포장을 해주는데, 좀 진짜 쓰려면 이제 아니 이런 부분은 아니다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대부분. 아 시인은요? 단점의 부분들을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을 안 시켜요. 자기는 알면서도 부각을 안 시키는데. 근데 이제 몇 줄로 이렇게 평론지를 많이 읽어보면 다 이제 다 칭찬이야. 칭찬을 해주고 새로운 해석으로 이제 독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 시인조차도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내가 썼는데 내가 잘 몰라.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거든요. 끄집어내요. 예. 아 그거를 해준다고 해설을 하는 자기도 모른대. 그걸 해설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평론가가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을 그 가치를 올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가치를 올려줘요. 한국 시를, 현대 시를 가치를 올려주는 평론가들이에요. 평론가들 어중이 떠중이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못하고 좋은 평론가는 그분은 이제 시를 돋보이게 해주는 평론가가 불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문학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도 그분은 이제 김현은 시를 안 썼어요. 평론만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그러면은 돈 많이 못 보셨겠네요. 아, 교수였네요. 아, 교수님이시구나. 근데 지금의 평론가들은, 지금도 이제 이정복 시인이나 이승훈 시인이나 뭐 누구 시인이나 이렇게 다 보면 다, 오늘도 속에 이영광 시인 같은 경우 다 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성복 시인 1952년생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수하시면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명예교수죠, 명예교수. 명예교수로 계시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오늘 시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금산을 중심으로 한 여인의 그 죽음 그리고 그가 돌 속에 그녀가 돌 속에 묻혀 있고 그 홀로 남은 그 남자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 몇 줄 안 돼요. 근데 되게 몇 번 읽다 보니까 더 마음이 울려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그 여자 너무 좋아하나 봐. 선생님. 그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여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 떠나갔고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 여자는 해와 달이 끌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는 혼자 남았고, 그리고 그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는 거죠. 돌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돌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남해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만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죽음과 뭐 삶의 이별, 죽음의 이별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 여자가 해설을 하실 때 어떤 연인을 이렇게 상정할 수, 연인이라고 상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설판에서 해설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이제 그, 되게는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은 어머니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머니를 얘기하는, 그래서 평론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연인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도 돼요. 여자는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그리고 이별을 하잖아요. 이별을 어쨌거나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합의를 하려고 계속 하는데 인생이 있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뭐 내가 먼저 죽거나 하는데 만날 수 없는 관계, 이별을 영원히 숙명이거든요. 이별이. 네. 근데 그러니까 해와 달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해 금산에서 거기서 하늘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아니면 해와 달이 돼가지고 서로 부모의 연을 끊지 못하고 그냥 부자 관계는 부자. 부자 아니고 모자 관계로서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되지 되고 싶으신 모자 관계로서 거죠? 이렇게 그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윤회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복 씨는 어머니에 관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시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려운 이 시도 제가 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연인이라고 생각 아닐 거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니군요. 어머니라고도 대입을 할 수가 있네요. 그게 더 훨씬 더 감정이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몰입이 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시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연인으로도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이거 하면 좋은 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연인으로 해석을 해도 만나지 못하지만 먼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냥 따라 죽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해가지고 갔는데 없는 또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현생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부모랑 네. 아, 부모 어머니와의 아들과의 사랑도 이렇게 합일이 안 되잖아요. 저만 이렇게 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이게 현생에서도 합일이 안 돼요. 잘 계속 뭐 어긋나 있고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거를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 떠나갔네로 표현해 주신 거죠.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나랑 지금 안 맞았던 기억을 또 회상을 한 거죠. 네, 저는 해설은 네, 뭐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있는 시는 네 단계 이렇게 막 설명을 해봤는데 끝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걸 굳이 네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나고 못 만나고 이런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평론가의 힘이 그런 우리가 독자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그리고 혹시 또 이성복 시인이 쓰던 단계도 그렇게 썼을지 모르잖아요. 또 그거를 간혹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의도를 독자는 그냥 근데 왜 평론가는 시인한테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되잖아. 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왜 이렇게 쓰셨냐고. 모르죠. 그럼. 그렇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제가 네, 평론 네. 보면 시집 뒤에마다 문학과 지성사 창비도 다 이게 평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쓰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이거 김연이네. 김연이네요. 네. 해설을 이게, 김연이 하셨네요. 이게 쉽지가, 이게 읽어보면 이게 어떤 철학이나 어떤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그런 것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 사람을 분석하는 거. 옛날에 읽으신 거죠? 예. 네. 아니 지금도 읽어보는데 뭐 대충 뭐 무슨 한 비평가의 말투를 빌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서 남의 금산을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이 어떻게 생겼나. 남의 금산 이성복.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의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의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네, 그 여자 지금 잠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진은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산입니다. 명승 제39호이네요. 네, 여러분, 산 엄청 멋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마을이 있어요. 맞죠? 이거 마을이죠? 모르겠네. 마을이 있고. 한렸으니까 마을이겠죠? 네, 마을이 있고. 커피. 또 여기 산 바위가 보이는 것 같고 너무 멋있다. 바다가 보이고 여러분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명승 제39호인 금산은 좀 한번 가야 되겠네요. 네, 한번 가야 되겠어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2008년 5월 2일 날 여기가 뭘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이거 됐다는 거죠? 예, 명승으로 명승 39호인데 또 다른 데 찾아보면 다른 말이 또 써있더라고. 해제되고 뭐 어쩌고 나면 그건 중요하지 멋지네요. 않고. 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까 그 시랑 연결해서 예, 한국 100대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한국 100대산, 한국 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 개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그냥 이 사진 보시면서 감상하시라고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산 얘기하니까 그래도 백대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이 동네에 그 아차산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두 개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조금 더 멀리 있었는데 거의 그 작은 도서관 두 개니까 저희 하나랑 그 다른 도서관 거기랑 길이 멀었는데 지금은 바로 저희 뒷 건물에 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에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되게 그 인상적인 일들을 좀 글로 남기는 거였어요. 삶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인데 저랑 거의 동갑 아니면 저보다 한 살 어리거나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산을 100개, 한국의 백대산이라고 하는 산 있잖아요. 산을 100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산에 오르는 거. 이거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왜냐면 너무 인생이 힘들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산을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거를 내가 그 삼은 거예요. 그래서 100개의 산. 한 우리 그 나만의 100개의 산을 다 올라서 그거 사진 찍고 이렇게 막 남기고 막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산에 올라갈 때 흰 드레스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산과 결혼했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행복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산에 오르고 산에 올라서 내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막 이런 게 되게 또 좋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그 금산 백대산이라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도 산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언젠가는 남해군 3주면에 있는 금산에 올라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언젠가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사진을 감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대 시인,